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범키고요. 양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Girl, it's been so long. 우리 처음 만난 그날부터. 네, 이번에 저희가 브랜뉴 10 프로젝트 10주년 기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었잖아요. 범키 형님의 집이 돼줄게 라는 노래. 저도 한때 되게 많이 들었었고 엄청 사랑했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특별 출연으로 또 범키 형님이 도와주셨어요. 집이 돼줄게. 네, 우선은 뭐 집이 돼줄게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아내에게 써준 노래인 만큼 많은 뜻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우리 또 다혜리가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첫 콜라보인가요? 그쵸. 되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10주년 프로젝트에 같이 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범키 형을 보고 브랜뉴에 온 이유도 되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또 목소리가 워낙에 또 유니크하시니까 제가 다소 형님의 목소리 톤에 비해서는 살짝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유니크함이 많이 묻힐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형님 또 원어민이시고 저는 이제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부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워낙 많이 부르는 노래니까 평소 하는 대로 했는데, 7년 전 노래니까 네, 7년 전에 저의 목소리와 지금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집이 돼줄게라는 노래는 당연히 이 부분이죠. 집이 돼줄게 힘이 들 땐 내 어깨 기대시면 돼. 네, 이거 들으면 끝났죠. 뭐 할 게 없어요. 항상 네 편이 돼줄게. 너무 좋았고, 이거를 좀 계기로 진짜 맨날 이렇게 얘기만 했었던 이후의 작업도 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신 어때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빨리 나도 잘 돼야지 하고 있을 때 제가 바라봤던 곡 같은 노래예요. 그때 제가 그 1등 하는 걸 형님 1등 하는 거 보고 그때 그 당시 기분이 딱 그거였거든요. 와, 역시 범키 형이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에 있어서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렇게 또 이 노래를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더 새롭네요. 이 노래를 계기로 형이랑 따로 싱글을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곡을 아마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형이 해주시겠죠? 2021년 9월 7년 만에 집이 돼줄게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네, 원곡과는 이제 또 다른 분위기와 느낌으로 열심히 저랑 형님이랑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브랜뉴 뮤직 10 프로젝트 집이 돼줄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